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을 대비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내일 장 미리 보기 준비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내일도 시장이 반등을 하기에는 수급적인 공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수급의 매수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내일도 과연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등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매크로 지표라든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쵸. 저번 주에 봤었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달라진 점은 지수에 지수가 좀 많이 낮아졌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좀 조정 구매 간에 들어갔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 시장이 좀더 상승하기 위해선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더 중요하겠죠.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주가의 향방이 많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테마주의 흐름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전까지는. 왜냐하면 그만큼 아직 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급 쏠림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도 보면은 초전도체랑 맥신 쪽에서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맥신이 좀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맥신 쪽에서 약간 흔들렸을 때 초전도체가 또 움직였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오늘은 2차전지가 올랐지만 금요일에는 반도체가 올랐고, 또 목요일은 2차전지가 오르는, 사실상 2차전지와 반도체 두 섹터 내에서도 시속 게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런 점들에 한번더 주목을 해본다면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시장에 크게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잭슨 홀 미팅, 또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파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조가 똑같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파월은 데이터를 보겠다, 추가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또 이야기가 될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이 될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네이버에서 하이박클럽 X도 24일에 그렇죠. 공개 예정입니다. 23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 우리 시장에는 24일에 반영이 되겠죠. 24일 같은 경우 AI 섹터가 좀 강세 흐름들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섹터 같은 경우는 먼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번 주 후반에 이벤트들이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 시장은 크게 오늘과 다르지 않거나 크게 뭐 반등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섹터를 좀 공략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AI 반도체, 네네. AI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라는 이벤트,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네이버 쪽으로 보게 된다면 알츠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신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성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게 나와서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일부에서 이런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 실적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실적 발표 전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잘안 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보면은 보통 2분기 실적 발표하고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실적을 반영을 해서 리포트를 내지, 실적 발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리포트를 안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100%, 200% 오른 그 와중에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다는 점. 그리고 일부 뭐 리포트 같은 경우는 800달러까지 제시를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많다.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좀 충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보고 싶은 부분이 2분기 실적 말고 가이던스입니다. 네. CEO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멘트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또 엔비디아 CEO분께서 쇼맨십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좀 멘트가 그쵸. 강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게 됐을 때 미국 증시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까지 발표를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것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엔비디아 관련 종목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HBM 종목군이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후반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목요일 날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목요일 날은 또 네이버가 하이퍼클러버 X를 공개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선점해서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좀 공략해볼까요? 저는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좀 반도체 관련했을 때 뭐 삼성전자 쪽이긴 해요. 물론 AI 반도체를 보면 가장 먼저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는 한미 반도체, 이 스페타시스를 보는 게 단기적으로 맞기는 해요. 단기적으로 맞긴 한데 사실상 그 두 종목군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강심장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밑에 단이 있는 친구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이오테크닉스라는 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관련했을 때 2분기 실적은 좋진 않았어요, 사실.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다시피 2분기 실적이 좋진 않았지만 하지만 HBM이라는 성장성을 얻고 앞으로 실적이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HBM 수혜주로도 크게 주목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HBM에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긴 해요. 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과연 SK하이닉스의 지금처럼 뒤처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관련했을 때 5세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초격차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장비 쪽에서의 수혜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ASML 지분 팔아서 3조 네, 그렇죠. 확보를 했다. 초격차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 HBM 관련 종목군들은 위가 상방이 더 크게 열려있다는 판단에서 네.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가격 전략도 볼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3천 원 라인대로 이 라인대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 라인대에서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 이 라인대를 좀 깨게 됐을 때는 13만 원 라인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네. 그 아래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반도체 쪽 또 삼성 HBM 쪽에 투자 가능성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 소개해드렸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유심히 조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